D파트. D파트를 먼저 질문을 싹 봤습니다, 최대한. 태연, 아무데나. 오늘 저건 좀 참, 약간 이거 참아야 돼. 내일은 나랑 보통 오늘 밤 새벽 2시에 만나서 해야 돼. 지난주에 얘들도 했었단 말이야. 맞지? 할만했어? 자, 희구야, 질문 다 해, 드디어. 민채, 빨리. 질문 다 찾아. 사서도 괜찮아. 내가 다 할 테니까. 오늘 내일은 2까지 최대한 정리하자야. 2까지. 오, 힘이 많이 떴네. 이만 질문. 없으면 내가 한다, 질문. 몇 번? 48. 예선이하고 연하하고 아마 요 기호가 처음 봤을 거야, 그치? 요거는 좀 참아, 이따 내가 오늘 가면 해줄게. 응? 이따 12시에 만나자. 밤 12시에. 어, 진짜야? 농담 아니고. 숫자가 주상에다가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많거든, 사실은. 근데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길수록 풀기가 쉬워. 내 생각은 그래. 니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섯 개 면에다가 숫자 여섯 개 쓰겠대. 썼다고 했을 때 이 주사위를 N번을 던졌대. N번을 몇 번 던지 모르잖아 지금. 던져서 나온 숫자를 다 곱했더니 만약 32가 나왔대. 그렇다면 가능한 N값은 뭐뭐 있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게 지금 0, 2, 3, 5, 2i, 1 플러스 i 이런 게 있나 봐, 숫자가. 근데 만약에 0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곱하면 무조건 결과 0 아닐까? 맞지? 그럼 0이 나오면 안 되겠네. 혹시 9번을 곱해서 만약 32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숫자 중에 첫 번째는 이상해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복소수라고 허수 있잖아. 만약에 이 아이가 한 번 나왔어, 던지는 과정 중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거 빼고, 얘를 곱하는 과정 중에 뭐 2 한 번 나오고, 3 한 번 나오고, 뭐 2 아이가 나왔어. 그럼 결과치가 12 아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아이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만약 30가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첫 번째 느낌이, 아, 아이가 없으니, 인간이. 만약 30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없으니까, 아마, 이 아이를 두 번 곱하면 얼마야? 이 아이를 두 번 곱하면? 4i 제곱. 근데 i 제곱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데, 그치? 혹시 1 플러스 i를 두 번 곱하면 얼마 나와? 그러니까 만약 1 플러스 i가 두 번 나왔어. 그럼 1 플러스 i를 두 번 곱해야 되는데, 앞에 거 1, 앞뒤 곱해 두 배, 뒤에 거 제곱을 하면, 얘 마이너스 1 나오니까 2i 나오거든. 얘 두 번 곱하면 얘 나오면 두 번 나오면. 얘랑 얘랑 나오면? 만약에 2i하고 1 플러스 i하고 한 번씩 나왔어. 그 말은 얘 두 번 곱하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럼 실제 이 말의 의미는 이 값을 1 플러스 i를 3승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 얘가 두 번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 값 자체가 1 플러스 i에, 이 값이 1 플러스 i라는 값에 제곱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물론, 이걸 전개하면 2i,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요 i가 안 지워집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있나 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내가 전체를 그냥 설명만 해주고 있는 거야. 아직 키시작 하나도 안 했어. 하자. 혹시 두 번 곱해서 만약 30 나올 수 있어? 어떤 수를 두 번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세 번. 세 번. 가장 멍청한 번 문제나. 세번 나오는 거 있을까?
또 뭐 해봐야 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해봐. 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게 어떡할까? 네 생각, 네 생각. 아, 틀려도 돼. 틀려도 되고. 우선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하는 건 제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 푸는 방법을 찾아봐, 푸는 방법을. 035. 035를 곱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아니, 035를 지우자. 035를 지우자. 예, 지우자. 그 이유는? 어차피 32면. 어차피 32면. 짝수는. 짝수값이니, 32란 숫자를 소일수로 하면 3이나 5가 있을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3에다가 뭔가를 아무리 곱해도 32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얘 같으면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니, 아마 희곤이 얘기는 여섯 번, 몇 번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0이나 3이나 5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맞췄네. 됐지? 자, 그러면 숫자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어, 좋았어, 여기까지. 그냥 했는데. 아, 그냥 했어. 그냥 어떻게 했는데, 그럼 이제? 다 해봤다. 다 해봤다. 맞았어, 답은? 너 진짜 많이 모르지, 답은, 지금. 니 답 얼마 나왔는데? 18. 욕하는 거 아니야? 맞았나? 네. 오, 대단한데. 다 해봤다는 게,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본 건가요, 혹시? 그러면, 맨 처음 뭐가 나오는데요? 최소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만약 30이 나오는 거예요. N이 얼마일 때? 아니, 한 문제부터 생각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프리법이야, 뭐, 여러 가지니까. 혹시 네 번 나와요, 네 번? 네 번 안 나와요? 네 번 안 나와요? 다섯 번부터 나와요? 다섯 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와요? 이 아이. 이 아이가 한 번 나오고, 한 번? 한 번? 아니, 이 아이 두 번. 이 아이가 두 번. 얘가 두 번. 2가 세 번. 2가 세 번.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오네요. 그죠? 또! 6일. 6일 때. 6일 때는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i가 두 번. 2 아이 한 번. 2 아이가 한 번? 아, 한 번. 그 다음에 2가 세 번. 이거 나오겠는데. 또! 7도 나와요? 네. 1 플러스 i가 4개. 1 플러스 i가 4개. 2의 3승. 2의 3승. 얘가 1 플러스 i 4승을 하면 요걸 제곱하겠다는 얘기니까 2i가 2번이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얘가 2i가 2번이니까 얘가 제곱이 되고 2가 3승이 되면은 얘가 4 하면서 제곱하면 30 나오게 돼요. 아, 이거밖에 없나 보다. 확실해요? 혹시 8번은 안 나오나요? 어? 아, 귀찮아서. 말 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틀려요? 아, 틀려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문제도 틀릴 말 아니에요. 아닌데, 8번 나올 수도 있고, 아홉 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솔직히. 더 해봐야 돼요, 사실. 근데,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값 자체는 지금,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이 아이를 제곱해서밖에 마이너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쪼개는 게 방법이 아닐까. 아마 생각이.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가 3개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마이너스 2가 5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숫자 3개를 가지고는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도 안 나오고, 이를 곱해도 안 나오고, 이렇게도 안 나오고, 이렇게도 안 나와요. 어딜 봐. 근데 나올 승수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는 등장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수를 약간 바꾸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있는 수를 마이너스는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두 개를 주면, 두 개 주면 안 되겠는데? 마이너스 4를 두 개 주면 플러스 바뀌는 바람에 여기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 3식이 아니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없거든, 지금.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게 이거밖에 없나요? 상황이? 요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치고. 그러니까 2i 곱하기 2i로 보는 거지. 예. 그리고 2를 3개 따고 보는 거지. 그냥. 2야 3개. 그게 이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나서 혹시 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2i라고 하는 제곱을 1 플러스 i, 얘 2값 대신에 이걸 제곱을 쓴 거야. 그리고 2i를 낮춘 거지. 그리고 2, 3, 4. 그게 아마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얘를 갖다가 요거 대신에 1 플러스 i를 제곱 쓰고 다시 이거 대신에 제곱을 또 쓴 거지. 그게 이거고. 더 이상 안 쓰기 싫어. 아, 세 가지 방법도 없나 보다. 그럼 얘는 하나, 다섯 개. 얘는 여섯 개, 얘는 일곱 개, 답 세 개밖에 없다. 5, 6, 7. 싹 더해라. 답 18. 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야, 약간. 물론 이제, 저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게 보면, 이게 30번 있잖아. 그지? 주관식이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이야. 근데 이 30번을 100명 중에 95명은 버린다? 왜 버려? 문제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 30번은 푼 적이 없어. 그걸 버려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야. 그냥 해보자고. 수학은 다른 게 없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과정 중에 내 과정을 배우는 거지. 아직은. 밑에 이해는 해? 그럼 뭐 해봐야 돼, 집에 가서? 풀어봐. 언제쯤? 수요일날, 목요일날쯤? 이렇게 하자. 그, 제 종교에 들으면서 풀기. 3일 뒤에 종교를 들을 거 아니야. 나이 한 살 더 먹는 개념으로. 31일날, 종교를 듣자마자 풀기 시작한다. 왜? 갈 때 가서 해! 아, 따뜻한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같아. 무슨 풀어. 얼마큼 잘 되겠어. 아,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 풀고. 스키장이면 스키장에 갖고. 이게 수장하기 좋겠어, 그지? 가까워서. 아니, 뭐 여기서 뭐 성 같은 데는 막 한 40분 갈 거 아니야. 그지? 스키 잘 타? 다 안 타봤어? 타봤는데 잘 못 타? 앞으로 탈 시간 많으니까 나의 내일 타야 얼마 안 남았어. 여기 뭐 하이온 좋다며. 하이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이온 길도 좋다며. 타봤어 많이? 그러니까 아니, 얼마 좋아. 운동 많이 갔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스키장 가는 아빠 차에서 수학을 풀어. 아빠 얼마 입고 있어. 그래 공부하고 있는데. 별로 안 믿겠지만. 내가 스키를 딱 다섯 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또 수업을 풀어. 야, 아빠가 놓고 올 걸 그러다가? 뭐라고? 준혁이 해야 되는데. 자, 준혁아, 다음 질문. 내 준혁이 2월달까지 때려서도 공부스를 보내자야. 은실이 오늘 표정이 이거 안 좋다? 이번 주는 놀고 왔네, 보니까 느낌이. 질문해봐. 선생님이 질문해.
정도 예상은 해. 78번. 아니,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거야, 따로, 그래. 이거 이렇게 뽑혔대. 아, 뭐, 좀 조용히 나서 그래. 자,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다음 당정식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허그를 갖는다. 허그를 갖는다. 선생님, 지나면 되겠지만, 이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i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뭐, a, x 제곱에, bx 플러스 c, equal to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는 걸 의미가, 여기에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0이라는 그래프가 둘이 만난다를 가리킨다. 맞지? 근데 2차 함수 그려보니까 이 0이라는 그래프는 y 이니까 0을 가리켜서 그게 바로 x축을 가리킨다, 이게. 그니까 이게 x축의 라인이야. y는 이 0이라는 그래프. 그런데 요 2차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났지. 그치? 그럼 얘는 중학교 때 우리 뭐라고 배웠다?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가서 차이가 생긴 게 i라고 하는 복소수를 배우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 이걸. 만약에 그래프가 지나갔다, 이게 접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중근이라고 한다. 중학교 때처럼. 중근인데, 이 중근도 실수인 근입니다. 실제로 만났으니까.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서 요 그래프와 얘가 안 만났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우던 걸 고등학교 때 와서 보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 거다. 옛날 뭔가인지? 요게 차이점이다, 지금. 준영아, 맞지? 너 불안해 대답하지 말고, 맞잖아. 그 차이야, 딱 지금. 차이인데, 방정식 두 개가 있어. 이거 몇 차 방식이야? 몇 차 방식이야? 2차 방식이야. 자, 얘 몇 차 방식이야? 몇 차 방식이라고? K가 마이너스 5면 어떡해? 그럼 몇 차 방식이야? 아까 2차라며, 이거. 다시. 몇 차 방식이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 넌 대답 뭐라고 해야 돼? 떨지 말고. 왜 떨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괜찮아. 때리진 않아, 생각보다 잘. 여기 던지고 던졌지, 내가. K가 마이너스 5면 1차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5 아니면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대답해. 그래서, 아래 있는 식은 조심해야 돼. 이게 중학교 때 잘 안 나왔던 건데. K가 마이너스 5가 아니다란 말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 K가 마이너스 5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원래가. 오케이? 그럼 네. 다음에 된 이마트 써있네. 둘 다 2차란 얘기네. 그럼 K는 이마트 속에 K는 마이너스 5가 아니다 들어있겠는데. 이 말 뜻이야. 두 2차 방식 됐으니까. 그래서 답이 혹시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도 답은 빼야 돼. 답이. 반드시. 자, 두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가 허그를 갖는데. 뭔 말이냐 이게. 적어도 하나란 말이 뭔 말이야. 자, 상황이 두 개가 있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허근? 또는 둘 다 허근도 괜찮아? 맞아?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 하나와 허근 하나를 가질 수가 있나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벌써 잠깐 헷갈리다.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약간 확장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터진 것 중에 나 복소수야 지금.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i라고 하는 거. 민진아 기억나지? 그 i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야. 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게 되게 좀 조심해야 돼. 자, 이 방식 풀어라. 그럼 중학교 때는 이걸 갖다 이제 풀었어. 그랬더니 그대로 풀었더니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그랬더니
근데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가 생겨. 그럼 수학 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이 없다. 근이 없다. 아, 이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 값이 3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3이 되는 바람에 3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를 배웠다 보니 중학교 때는 여기서 근이 없다고 하던 걸 고등학교 때 와서 뭐라고 한다 이걸? 허근이라고 한다. 허근인데 i라는 허수인 근인데 플러스도 그 답이고 마이너스 답이니까 허수가 답이 두 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가 된 거야 지금. 근데 이 과정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풀었더니 근이 i 또는 3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이런 방정식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이 방정식 풀었더니 x-i, x-3 이렇게 나왔어. 천 개 봤어. x제곱에 이렇게 나왔어. 저 2차 방정식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그게 나올 거 아니야. 하나는 허수, 하나는 실수. 그치? 내 말 이해해? 너 뭔 말 했지? 그럼 하나는 실수, 하나는 허수야. 그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 그럼 이 방정식이 그럴 수도 있냐, 이거지. 거기 써있는 x제곱에 kx 플러스 마이너스 k냐? 이 방정식을 풀고 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규리야, 그래? 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꾸덕꾸덕 하는 거 아니야? 준영! 네. 이걸 풀고 나면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실수가 하나 허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왜요? K라는 말이 여기 정수라고 써있지 않아요? 정수가 써있으니 이 정수까지 실수야, 실수. 실수를 가지고 넣어서 계산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개수가 1, K, 2가 이 개수가 실수가 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얘처럼 허수 하나 실수 하나 나오려면 얘가 허수가 분명히 어딘가를 존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방정식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했잖아. 실계수 방정식. 이게 중학교 차이야 지금. 내가 일부러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중학교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 왜? 허수가 없으니. 아니 얘가 실수이다 허수이다 때문에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는데 그 상황을 배울 필요 없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와서 허수를 배우면서 문제가 커진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과정의 2차 방식과 지금 허수를 배운 생긴 2차 방식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터지지 지금. 그래야 머릿속도 안 헷갈려 나중에. 그런데 여기처럼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일 때의 방정식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같아지는 거야. 내 말 좀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는 실수, 하나는 허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고. 민치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럼 이 방정식은 상황이 세 가지야. 둘 다 실수이거나 중근이거나 아니면 둘 다 허수이거나 상황이 세 가지가 벌어져. 그 과정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 K가 정수래. 이거나 이거나 이거 전부 다 정수인 거야. 그럼 다 정수가 됐으니 정수는 분명히 실수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 돼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수가 동일시해. 그러다 보니 상황이 둘 다 실수이거나 하나만 중급 실수이거나 둘 다 허수이거나 라는 상황이 세 가지만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야.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야. 이런 방정식은 따로 배우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인수분해서 푸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 내 말, 이해하니 뭔 말인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2차 방정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런 방정식을 나왔어. 그러면 그 내용식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근의 공식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실수가 굉장히 있을 때만 가능한 공식인 거예요. 근의 공식은.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 구별을 해달라는 거지. 아니 문제를 푸는데 자 이게 나왔어. 풀어라 그랬어.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안 돼. 왜 아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여기처럼 전부 다 실수인 상황이 벌어져야만 근의 공식이 가능합니다. 근의 공식이 가능하니까 뭐도 가능해요? 판별식도 가능해요. 우리가 근의 공식 속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잖아.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판별식이야. 그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판별식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 판별식 값이 전부 다 크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어.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냥 실수일 뿐이야. 그런데 플러스 답하나 마이너스 답하나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답이 벌어지는 거고 equal to 0이 됐어. 이 값이 이 값이 0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루트 0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0이니까. 그럼 플러스 0 마이너스 0 답에 의미가 없다 이거지. 답이 달라지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플러스 때랑 마이너스 답이 한 개밖에 없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그래서 얘는 중근이 된 거야. 중근이 된 거지만 이 중근도 실수인 거니까 실수. 판별수 값이 이값 자체가 음수가 돼버렸어. 그럼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럼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때 와서 i라고 하는 걸 배웠더니 아 이걸 허수라고 하더라. 가 돼서 플러스 답하나 마이너스 답하나가 되는 바람에 허수인 근 두 개가 생겼다.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딱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야 지금.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 명확하게.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판별이 안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중요한 건 딱 허수 하나를 배우면서 터지는 일이야. 그래서 이 책에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야, 지금. 2차 방정식과 복수수라는 파트가 생긴 이유가. 예전에는 복수수 따로, 2차만 따로 배웠어, 지금. i라고 하는 걸 배웠더니 중학교 때 풀던 2차 방정식 풀이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야, 지금 이 파트의 요지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가 있나 봐. 다음 두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이라. 그럼 둘,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상황이 세 가지 있다고 했거든 내가. 얘가 아까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얘도 답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데 실수 중에서도 상황이 두 가지인 거냐. 두 실수 그냥 서로 다 두 실수 나올 때 또는 중근 근이 겹칠 때 이것도 실수거든 분명히. 얘도 마찬가지야. 두 실수가 존재하거나 중근이 존재하거나. 하지만 둘 다 실수를 가리켜. 그럼 상황이 뭘 가리키느냐 이거는. 아니 얘는 실수란 답이 나왔어. 얘는 허수란 답이 나왔어. 문제 있어?
문제 읽어봐. 두 개 중에 하나가 허근을 가지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실수야, 얘는 허수야, 답에 문제 있냐고. 그런 케이가 있다면 답에 넣어야지. 답에 넣어야지. 얘도 허수야, 얘도 허수야. 그런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럼 뭐만 안 돼? 둘 다 실수일 때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실수일 때만 안 되는 거야. 얘도 실수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지. 얘도 실수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K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뭔 말이지? 판별식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얘도 판별수업 4분의 1 쓸까, 이번에? 2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에 대한 제곱.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가 아니면 돼. 맞냐, 내 말이? 이거 전개하니까 K제곱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분해되네.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차 공식이야. 원래는 또 봐봐. 0이 나왔어. 이 0은 K축을 가리켜. 왜? 문제가 K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6을 지나가면서 2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 이 그래프가 얘보다 0보다 크다. 위에 있다. 어디 있냐? 여기죠. 이거지. 그걸 K값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정확히 돼. 맞는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보다 왼쪽, K는 2의 오른쪽이 됐다. 맞는 말이지? 얘를 정리해. 4K제곱, K, 3K제곱. 4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네. 크거나 같다. 분해되니? 3K, K, 6, 4, 24. 6, 4, 안 되는데. 3, 8, 24? 3, 8, 안 되는데. 아이씨, 틀렸다. 시계 틀렸다, 시계. 네. 3K제곱에다가 4K에다 마이너스 10K지, 마이너스 6K인가? 마이너스 24. 3나 약간 되겠는데? K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거보다 크나? K 마이너스 6, 4. K 플러스 2, 0보다 크나 같다. 다시 한 번. 0은 K축이야, 이게. 문자가 K라서. 마이너스 2 지나가고 4 지나가는 2차 그래프가 크다. 여기. 눈 빼고, 아, 눈도 포함. 눈도 포함. 여기. 여기도 눈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K를 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마이너스 6의 왼쪽. 눈도 포함. 그 다음에 2의 오른쪽. 요게 이 답인 거고. 요 답은 마이너스 2의 왼쪽, 눈도 포함. 그 다음에 4의 오른쪽, 눈도 포함. 해서 둘 다 만족하는 찾으면 교집합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또는 여기를 제외해야 하는 답이. 그러니까 답이 여기, 여기 눈 빼서 이만큼이다.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4, 4가 다릅니다.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9개. 마이너스 5는 반에서 빼야지. 마이너스 5 반에서 빼야지. 답 6개입니다. 내가 지금 한 문제품 되게 말을 되게 많이 했어. 미치 않았겠니? 플러스로 정신이 없어. 뒤에 붙어 있어.
죽겠지 지금. 여사가 오자마자 뭐 폭탄 맞을 것 같아. 이거 알아들어? 은실 알아들어? 나 알아듣는데 집에서 안 풀면 금방 또 까먹어. 또! 준영아 질문 해봐. 길이 할 거 다 있냐? 질문은? 해봐 길이. 어? 몇 번? 80번. 내가 이 문제를 상당히 설명을 좀 길게 하지 않았나? 예전에? 아닌가? 애들이 모른 척 하는구나. 준영아, 내가 저 설명을 꽤 길게 했지, 예전에? 모르겠어. 야, 이씨, 너희 새끼 너 진짜 너. 이게 문제가 이래요. 이 식이 XY 두 1차 식의 곱으로 나누어집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얼마의 X, 뭐 얼마의 Y, 또 얼마, 또 얼마의 X, 또 얼마의 Y, 얼마 이렇게 나누지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찢어지게 하세요. 그러기 위한 K값 구하십시오가 문제야 지금. 문제는 이해하지 뭔 말인지? X와 1차 식이란 말 자체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원래가 이런 문제가 되게 복잡해. 첫 번째는, 정말 잘 들어.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할 거, 정상은. 첫 번째는, X만 문자 취급을 하고, Y는 숫자 취급을 합니다. X만. 그러다 이제 X 두 개짜리, X가 한 개짜리, 나머지는 없는 거,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2라고 그렇게 찢어버려. 찢어놓은 다음에, 내가 X만 지금 문자치고 했잖아, 지금. 그지? X만 문자치고 했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equal to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지. 그 이유는, 근행 공식 같은 걸 써먹으려고 해. 내가 이걸 가지고서 근행 공식을 쓰면, X만 문자치고 했으니, A는 1인 거고, B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요 나머지 전체가 C가 돼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기본식에서 보면. 그래서 근해보실 씁니다, 이걸. 그럼 X 하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의 음식을 쓰면. 내 말 이해돼? 봐봐.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러니 이 시에 분해가 안 되는 건 없는 거야. 내 말 맞아? 준영아 맞아? 너 내가 이렇게 현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분해가 안 된다 얘기하냐. 이게 눈으로 될 리가 없거든. 그치, 눈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바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얘도 그렇게 할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얘의 식도 얘처럼 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 무투가 안 지워지면 얘처럼 무투가 살아있겠지. 살아있겠지. 그럼 무투 안에 y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갖다가 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뭐 3 플러스 루트 뭐 y 여기 나가 이게 나가겠죠 이쪽에 가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이게 나오겠지. 근데 이 루트 안에 y가 살아 있으면 얘처럼 이렇게 y 1차식으로 분리가 된 거야 아닌 거야? 안 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루트 안에 y가 있으면 안 되더라. 그래야 이렇게 힘써서 여기처럼 루트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안에가 어떻게 돼야 돼? 루트가 없어져야 돼. 루트가 없어져야 나중에 이 안에 이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야 이 대기는.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루트가 없어진단 말이. 이 루트가 없어진다는 건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로. 민채 내 말 맞냐?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루트가 죽어지겠지.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루트에다가 뭐 2y 더하기 3에 대한 전체에서 이렇게 바뀌어줘야 루트가 지워지니까 2y 플러스 3이 돼서 나 몰라 정확히 그냥 해본 거야. 이 값이 돼서 이 값이 만약에 x가 2분의 3이 있으니 더해서 뭐 6 더하기 2y 또는 x는 2분의 3이 주어지면서 마이너스 2y 이렇게 돼줘야만 얘가 3 플러스 y 또는 마이너스 y가 돼서 이 방정식을 얘가 그릴 때 또는 얘가 그릴 때라고 고쳐주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분해가 된 거 아니냐를 하겠다 이거지. 그래야 xy 1차식으로 나누어지더라가 된 거야. 이놈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 됐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나중에 애들 굉장히 괴롭혀. 자, 루트 정해지자. 정해. 4y, 여기만 뽑은 거야. 4y 제곱. 4ky 플러스 1.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2y 됐지. 그냥 이기겠네. 단,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플러스면, k가 얼마야? 1. 마이너스면, k는? 마이너스. k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두 개. 답을 곱해서, 답이 마 1번. 이 답이. 너 마지막에 놓쳤지? 아니, 얘가 1이야. 그럼 1이겠지. 그냥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이 과정의 전개식이 만약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주면 k는 1이겠고 그래야 4y가 나오니까 또는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면 k는 마이너스 1일 거다. 곱해라. 그럼 마이너스 1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게 이 식이 애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나.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닌데 알아는 둬야 돼. 알아는. 이 설명을 다시 한번 꼭 리와인드 한번 해. 규리야. 응? 정리 한번 해. 규리. 자주 나와. 풀다 보면. 또. 71번. 그림 나오면 쉬워, 원래. 민채야.
왜 그림이 나고 싶냐면 사람들 하는 거지. 겁 먹지 말고 그냥 해. 자, 가로가 60이고 세로가 33짜리 직사각형 ABC가 있는데 가로는 매 초당 2cm 줄어들어. 세로의 길이는 매 초당 3초씩, 아, 3cm 늘어나. 세로와 가로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해서 T초가 지나요, T초가. 야, 그러면 얘 가로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초당 얼마씩 줄어들어? 2씩 줄어들어, 그치? T초가 지났어. 3초 뒤면 얼마 줄었어야 돼? 6. T초 뒤면? 2T. 그럼 여기 2T야. 줄어든 값이. 그럼 이 길을 뭐라고 써야 돼? 60-2T라고 써야 돼. 그럼 얘는 얼마 늘었을까? T축으로 얘는. 3T. 그럼 실제로 이 가로, 이거 세로 길이는 33 더하기 3T가 된 거 아니야? 맞아? 얘랑 얘랑 곱하면 넓이가 되네, 그지? 자, 문제 다시 읽어보자. 처음에 직사각형 넓이랑 같아질 때 틀린 거 같다. T축에 이 넓이는 곱하면 돼. 60-2t랑 33 더하기 3t랑 곱하면 달라진 직사각형 넓이겠지. 이 값이 처음의 넓이인 60 곱하기 33이랑 같아지는 계산에서 t구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야? 아니, 원래 저런 거는 그 좀 과정을 주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원래 겁을 먹으면 안 되죠. 괜히 그림이 나와서 겁먹은 거야, 지금. 어려운 건 아니잖아. 넋을 놓으면 안 돼. 이거는 알 수 있잖아, 이거는. 지금 뭘 알고 뭘 모르겠지.